안녕하세요. 숭구리당당의 숭구리입니다. 오늘은 테이블로 바로 왔는데요. 이 조단 쪽 치실 때 가락구 볼 퍼스트를 이제 8분의 4 두께 미만을 맞췄을 때와 8분의 4 두께 이상을 맞췄을 때볼 퍼스트를 했을 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많이들 속는 공인데 보통 이렇게 출발했을 때 테이블이 코너를 향해 조단을 쳤을 때 테이블이 긴 데는 14에서 15가 날라와요. 보통 16 지점까지 날라오는데 16 시스템인데요. 한번 쳐볼게요. 저희도 약간 지금 새 테이블이라 15 지점 정도 날라오네요. 그죠? 자, 요거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공들이 이런 식으로 섰을 때 투가락도 살짝 어렵고 했을 때볼 퍼스트 맞춰서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시스템은 3팁이고요. 자, 16 시스템 코너가 16이 되고요. 제로, 8, 16 이렇게 돼요. 지금 8분의 4 두께 미만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적구가 노란 공입니다. 노란 공 3cm 아니면 면을 재시고 코너 단다이와 이어주세요. 그럼 향하는 여기가 한 칸이 10이에요. 그럼 출발이 8 정도 되겠죠? 8. 떨어지는 공도 마찬가지. 공은 이적구는 중심에서 코너로 이어주시면 얘도 7 정도 되겠죠? 그럼 합이 15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8 더하기 7은. 그래서 0, 8, 16이라고 그랬죠. 그럼 15 지점. 여기네요, 바로. 지금 8분의 4 두께 미만입니다. 옆단 3팁이고요. 1이라는 지점을 쳤을 때, 요렇게 오죠. 근데, 공이 요렇게 안 있고, 자, 두께가 똑같이 지금 9지점에 5지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9 더하기 4는 13이죠. 근데 요거는 20시스템, 맥시멈 반 두께 이상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번엔 16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는 0, 8, 16으로 가죠. 그리고 요번에는 0, 10, 20으로 가요. 반 두께 이상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지점, 10, 14, 요렇게 들어가면 입사지점이 맥시멈이에요. 이건 반 두께 이상을 치실 때예요. 그죠? 아까와 다른 문양이죠? 몇 개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이렇게 있을 때, 뱅크샷 많이 치시죠? 3뱅크. 왼쪽으로 치기에도 애매하고, 오른쪽은 없고. 자, 코너 단다이 점과 요 공을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지점이죠? 제 수구와 코너 여기를 있습니다. 있는 지점 4예요. 그럼 이거를 4 플러스 떨어지는 지점 10이죠. 그럼 1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0, 8, 16이죠. 14지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기를 맥시멈에 치면 자, 치시면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그냥 16 시스템 몇개더 쳐보도록 할게요. 자, 코너로 이었어요. 12라는 지점하고 맞닿았어요. 이렇게. 그럼 제 출발 각도, 단다이 코너. 4니까 합이 16이네요. 그럼 코너겠죠? 자, 이렇게 맞겠죠? 이거는 지금 16 시스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볼 퍼스트를 했을 경우에 1접구 여기하고 이으세요. 치시는 부위하고 그럼 지금 한 7지점 될 것 같아요. 출발이. 그리고 2접구는 맞히는 걸 정담화로 보시는 것보다 여기까지도 와서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같은 7지점이나 6지점. 그래서 저는 6지점으로 보고요. 출발값 7지점, 합이 13. 0, 8, 16이죠. 13. 요렇게 들어가면은 공이 맞겠죠. 맥시멈이에요, 지금. 자, 요렇게 맞게 되겠죠. 공이 또 요렇게 있어요. 그럼 똑같이 단다이 코너 이어서 12지점 되겠네요. 12지점. 13지점. 여기도 이적구 코너. 3 정도 되네요. 플러스 하면 16이네요. 거의 코너죠. 자, 요런 식으로 공이 이동을 하는 걸 보시게 되죠. 자, 요거는 지금 8분의 4 두께 미만일 경우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볼 퍼스트를 안 하고 가락구를 쳤을 때 10포인트 안쪽에 수구가 있고 제공이 있을 때, 자, 보세요. 지금 5지점이죠, 이었을 때. 제 출발값 2입니다. 그러면은 합이 7이에요. 7. 7이면은 0, 8, 16이니까 7이면 여기에요. 근데 원포인트 수구와 1적구가 안에 다 있을 때는 3팁이 아니라 2팁으로 바뀌어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3팁에는 7지점을 때리시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원포인트 안에 있을 때 2팁으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7지점을 이렇게 때리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볼 퍼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출발 4 정도 돼요. 떨어지는데 3, 합이 7이에요. 7이면 똑같이 여기겠죠. 자, 3팁이 아닌 2팁으로 치겠습니다. 자, 요렇게 치셔야 돼요. 10포인트 안에 있는 거. 근데 10포인트가 넘어가는 거는 3팁을 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속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3팁에 가셔야 돼요. 자, 1포인트 안에 있을 때하고 원포인트가 걸려있을 때하고 공의 모양이 다르죠. 2팁하고 3팁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20 시스템은 아까 처음에 보였다시피 공을 반두께 이상을 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재시면 돼요. 1접구 공 중심에서 재셔도 되는데 중심에서 재시면 살짝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cm 요렇게 재겠습니다. 9출발에 코너에 있을 때 5지요. 그러면은 9하고 9 플러스 5를 하면 14지요. 아까는 0, 8, 16으로 됐는데 20 시스템은 0, 10, 20이 돼요. 그래서 14지점은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반 두께 이상 맥시멈에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다른 모양이 나오죠. 요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 시스템에는 볼 퍼스트를 할 때만 사용 가능해요. 가락구에서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자, 11지점 떨어지는데 5지점, 합이 16입니다. 그래서 0, 10, 20이니까 16지점 요렇게 가겠죠.
맞는 부위는 여기에요. 자, 지금은 공이 거의 일자각이라 옆단에는 공을 분리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당점을 내리고 두께만 더 써서 분리만 시키겠습니다. 자, 이건 20시스템에 여러분 반두께 이상 칠 때 맥시멈 회전으로 오는 거예요. 제 공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얇은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20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 설정하실 때, 아, 요거는 쟀을 때 16시스템 어렵겠구나. 코너를 보내기가, 그죠? 자, 20시스템으로 바꿔서 칠 수도 있죠. 자, 11 플러스 6, 7 정도 돼요. 그럼 저는 6으로 잡을게요. 뒤로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럼 11 플러스 6이면 17이죠. 0, 10, 20, 17. 요 지점 맥시멈에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날라오죠. 자, 요렇게 했을 땐 굳이 맥시멈에 안 치셔도 되겠죠. 자, 또 한번 재볼게요. 11이라는 숫자의 코너를 이었을 때 단다이 5. 합이 16입니다. 자, 0, 8, 16. 맥시멈에 코너를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는 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또 더 좋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